굴려! 굴려! 두널이 스쿨! 아, 두널이 스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아,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코스피 지수가 1600대로 떨어지는 걸 제가 처음으로 제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야 말았습니다. 폭락했잖아요. 네. 떨어지는 날마다 사람들이 지금이 타이밍이다. 어. 지금이 타이밍이다. 그래서 난 또 그거 듣고 그래 지금 타이밍이야. 절대 이. 그래서 요새 증권사 어플 지우기 운동이. 어. 지우기 운동이. 어. 지울 걸. 지우셨어요? 저요. 네, 저 지웠어요. 그래서 지웠어? 정말 지웠고 그냥 한 달 정도는 안 보고 있기 위해서 왜냐면은 이제 계속 보게 그러니까, 되고 네. 뉴스만 보면은. 궁금해, 너무 궁금한데 지금 보면 안 될 것 같아. 판도라의 상자야, 무조건 안 좋아. 아우, 큰일 났다. 한 달 뒤에 보셨다가 더 큰 걸 보면 어떡해? 세 달 정도 열심히 일해야겠다. 네, 그래서 지금 회사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정신과 육체 모든 것을 다 이 회사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몽 씨는 주식 쪽이 좀 많이 네. 메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요즘같이 하락장에는 소몽님이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존버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뭐 위로를 드릴 입장이 아니라 지금 촬영하기 힘든 입장이군요. 세게 한번 맞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저 포함해서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그래서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면 어쨌든 1950년대 이후로 이런 큰 조정들이 있었을 때마다 결국엔 하락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길어야 8-9개월 정도 나오고 그 이후에 강세장은 평균 5-6년씩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락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은 지나가고 짧게 마련이고 그 이후에 강세장 기니까 힘드시더라도 그러니까 좀만 버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정세림 장씨는 근데 네. 이런 쪽에는 투자를 따로 안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진짜 할까 말까 네네네. 작년 말에 이게 막 코스피 치고 올라갈 때 약간 우울증 왔었거든요. 아, 나만 너무... 빼고 너무 간다. 나는 우울증 끝났구나. 근데 또 이제 빠지니까 잘 조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또 못 들어가고 하여튼 안절부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는 이럴 때일수록 멀리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계좌 보고 차트 보고 이러면 머리만 아프고 마음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신 거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아니, 그냥 슬프다고 해! 지금 빨리 핸드폰 보고 싶다고 해요. 너무 슬퍼요. 아니 실성하신 것 같아요. 계좌를 어떻게 안 부겼어요, 그죠? 계좌를 어떻게 안 부어, 솔직히. 아니 어플 지우면 뭐하냐고. 어차피 그 검색어에 뜨면 보게 되는데. 매일매일 보게 되는데. 다들 테슬라가 많이 오른 건 아시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주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거보다 진짜요? 뭐 하는 회사인데? 그게 바로 우주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도너리 스쿨이 준비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오 베이비 땅끝도 하늘별끝 별끝도 나는 주로 갈 준비가 돼 있어 차차! 세계 부호들은 왜 우주에 투자할까? 입니다. 둘이 예. 잘 맞는 것 같아요. 둘이 내가 볼 때 김윤상에게 날개를 달아줄 사람은 제재인 것 같아요. 물 좀 마실게요. 네. 한번 하이파이브 갈까요? 하이파이브! 예스. 네. 아 근데 우주 이야기가 저희 오늘 주제인데 이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저희 프로그램이랑?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웃고 떠들자고만 이 우주 얘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주 좋죠. 좋습니다. Like 이제 일단 살짝 지구를 떠나 있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그리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뿐만 아니라 앞서 잠깐 말씀드린 버진 갤럭티라는 회사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아저씨 지금 당대 최고 핫한 부자들이에요. 그 부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우주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막 제가 듣기로는 유명 연예인들이나 뭐 기업인들은 되게 막 우주여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딘딘, 맞아요. 딘딘님도 혹시 그 저스틴 비버 네, 아시죠? 네.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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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맞아요. 그 저스틴 비버도 이미 2013년에 이 우주여행 가는 티켓을 좋겠다. 매니저급까지 이미 사놓고 자기가 우주에 가서 처음 뮤비 찍는 가수가 되겠다. 그런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얼마 비쌀 것 같아요. 네, 티켓, 네, 티켓이 3억 정도 합니다. 1인당. 3억 정도 합니다. 1인당. 근데도 그치. 지금 600장, 700장이 완판돼서 600장 완판. 네, 다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줄 서서. 아 근데 이것 때문에 이 그 주식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뛰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에 또 화성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퍼포먼스는 달라? 맞아요. 그때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애초에 우주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한데 가장 큰 이유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50년 정도 전에 인류 최초로 미국이 달에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긍심을 보여주는 일화 하나가 달에 간다 표현할 때 이렇게 항상 우리는 뭐 달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언론에서 달에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써요. 고향이. 네, 약간 우리는 이미 갔다 왔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약간 항상 그런 식으로 자긍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긍심 네. 대단하네요. 네, 네, 네. 저도 그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로켓 발사하는 그 현장을 미국인들이 직접 생중계로 지켜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 유튜브에서? 네, 네,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그 반응이 거의 우리 김연아 선수가 죽음의 무도 끝나고 이거 하는 예. 굉장히 비슷했어. 방금 김연아 선수인 줄 알았어요. 김연아 씨보다 약간 IBC 느낌이야. 아, 그니까. Somebody do it! Do you hear me? Yes, sir. We have you loud and clear. I'm very proud that I just signed a bill committing NASA to the aim of sending American astronauts to Mars. Who's ready to go to Mars up there? We will not only plant our flag and leave our footprint, we will establish a foundation for an eventual mission to Mars and perhaps someday to many worlds beyond. We created a brand new branch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t's called the Space Force. 따지고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본인 임기 내에 가겠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2020년에 원래대로였으면 본격적으로 우주 여행의 시대가 열리는 딱 그런 해였어요. 아, 진짜 네네. 네, 왜냐면은 여태까지는 돈이 있어도 민간 우리 일반인들이 우주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데 2019년에 나사에서 처음으로 민간인들에게 우주 여행 권한을 개방해 준 거예요. 2020년부터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관련 우주 기업들이 완전 두 발 벗고 지금 다 올인해서 뛰어들고 있는 거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아무래도 퍼포먼스에 분명히 강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쵸. 갑자기 어느 날 우주선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 갈 수 있을 수도 있죠. 진짜 있어요. 네. 건강이 될까요? 저 사람은 해.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에서나 있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직접 하는 걸 눈으로 보니까 그것도 여러 차례 성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와 이거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네? 투자자들이 몰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뛰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거 관련 기업이 한 몇 종류나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대표적으로는 세 개 기업을 딱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테슬라. 네.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버진 갤럭틱 세 개인데요. 버진 갤럭틱. 네. 테슬라랑 아마존은 저희가 좀 아는 그룹인데. 그렇죠. 테슬라가 이 우주 쪽에도 관여를 네,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은 테슬라의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가 이제 사비 털어서 만든. 네, 사비를 털어서. 네, 2002년에 만든 회사가 스페이스X인데 딱 우주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회사예요. 궁극적으로는 화성 탐사까지도 가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중간 다리로 뭐 달도 가고 우주 정거장에 여행 보내는 그런 사업들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마존은 이 우주 여행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아마존은 전자 상거래 업체로만 알고 있는데 네. 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또 똑같이 2000년에 그 우주 탐사 목적으로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세워요. 근데 이 회사 좀 특징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경쟁사에 비해서 시험 비행에 성공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2번 시도를 하는데 첫 번째만 빼고는 11번 시험 비행 모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정적이고 이미 기술이 입증이 된 상황이죠. 그럼 제일 네. 거기가 믿음이 좀 가는 그쵸 그쵸 신뢰도가 가장 높은 업체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제프 베조스도 아마존 주식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2조 투자했다. 맞아요. 그쵸. 2조 사비 네. 털어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한테 위자료 뗐는데도 위자료를 줬는데도
그 세계 보호자리에. 그래도 2조를 넣을 돈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그 버진 갤럭틱은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는 이제 영국의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사비를 털어서 이것도 만든 우주 전담 회사예요. 이 회사도 유인 시험 비행에 성공을 하니까 올해 초에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많이 3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올해 초에 미국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존이랑 테슬라 그리고 버진 갤럭틱까지 3파전이 우주를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서 어디를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치,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네. 제가 딱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세 기업이 살짝씩 목표가 다른데 버진 갤럭틱이 가장 가까운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테슬라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화성 탐사가 목표니까 되게 먼 얘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버진 갤럭틱은 애초에 뭐 달 탐사, 우주 이런 게 아니라 딱 민간 상업용으로만 목표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로켓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요. 비행기로 만들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생긴 게 그냥 우주 비행선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날개가 달려있는데 그래서 우주까지 쫙 비행기를 날려보낸 다음에 5분 동안 떠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여행 패키지예요. 자이로드롭이네. 네, 약간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거에 3억을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5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분에 3억을 태워? 와. 그렇죠. 그러니까 대박이다, 5분 딱 그 무중력 우주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줄 서 있는 거죠. 와.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당장 성공을 하고 있고 네. 실현 가능하니까 네. 올해 그리고 2월부터 다시 또 추가 티켓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희도 당장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 진짜? 네. 네. 구매는 가능하죠. 돈이 없어서. 네. 그렇죠. 블루 오리진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단계가 딱 블루 오리진인데 네. 블루 오리진은 화성까지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 달에 일단 먼저 가자. 아, 그러니까 달은 네. 그만할 것 같아요. 달은 조금 더 낫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 전 단계로 이제 그 로켓을 쏘아서 아까 자이로드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버진 갤럭틱은 이렇게 비행기처럼 간다면 딱 블루 오리진의 로켓이 자이로드롭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2, 1 근데 요거는 아직은 이제 유인 시험 비행이 통과가 안 돼서 빠르면 내년 정도부터 할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까 테슬라 스페이스X 그렇죠. 테슬라가 만든 이제 테슬라에서 나온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 목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네.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업자도 이제 투자금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전 단계인 달 탐사도 있고 또 나사가 허용한 우주 정거장에 사람 보내는 걸 상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달 탐사에 2023년쯤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본의 한 가구가 이미 600억 이상 들여서 예약을 해놨습니다. 예약을 네. 600억 이상? 네. 하긴 달이면은 살면서 처음인데 갈 텐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은 좀 알죠. 마에자와 유사쿠라고 이분이 또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이래가지고. 온라인 쇼핑몰? 이분이 포브스에서 발표한 일본 최대 부호 중 한 명이고 뭐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이커머스 기세가 무시무시 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달에 갔다 온 사람은 전부 다 백인인데 이분이 가게 되면 최초의 동양인이자 또 민간인이 되는 거죠.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분 나이요? 개인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이제 40대 정도 되셨어요. 40대요? 네, 네. 그러면 젊으세요. 젊어요. 니뽕삐입니다. 보면 약간 니뽕삐를 아셔요? 오늘 약간 하라주쿠 스타일. 오늘 약간 하라주쿠 스타일. 지난주에는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우주선을 통째로 예약해요.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면서 말한 게 그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다 태워가지고 인류 역사상 없었던 그 달에서 뭔가 업적을 만들어서 인류에게 내가 공헌하겠다 이런 엄청난 포부를 밝혔는데 그 이름이 이제 디어문 달을 사랑한다 그래서 네. 달을 사랑한다 그래서 연관인도 되나요? 달을 사랑하시면 아티스트도 달 사랑하죠. 네. 세일러문 많이 봤거든요. 오디션 봤으면 좋겠다. 네? 갤럭시 갓 탤런트 네. 이런 걸로. 갤럭시 갓 탤런트 네. 이런 걸로. 갤럭시 갓 탤런트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기업에다 숟가락 얹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예리하게 보신 게
시장이 결국 딱 커지는 걸 글로벌 기업들은 돈 냄새를 벌써 맡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의류 신발 업체들 있잖아요. 이미 나사나 이런 우주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신을 수 있는 운동화, 뭐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를 견딘 운동화, 아니면 언더아머라는 회사는 아예 딱 버진 갤럭틱에 우주복을 단독 계약을 했어요. 이미. 개인적인 생각인데 버진 갤럭틱 우주선 딱 날아가면 거기 타고 있는 그렇죠 언더아머 우주복 자동으로 홍보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벌써 돈 냄새 맡고 뛰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람보르기니나 슈퍼카 만드는 업체들은 엔진? 엔진도 있는데 그 소재 있죠. 그러니까 아, 티타늄. 예, 그런 미래형 소재를 애초에 딱 거기 그 달에서 극한의 온도를 견뎌낸 소재를 가지고 슈퍼카를 만들겠다. 와. 이미 계약을 해서 기술 개발을 들어갔어요. 못하러 달에 갈 것도 아닌데. 가능성에 도전한다. 뭐 이런 것만으로도 브랜드 가치가 또 되니까. 그죠. 대박이다. 네, 엄청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 딱 떠오르세요? 저는 이런 시대가 그렇죠. 딱 된다. 그러면 바로 천체망원경 소싱해서 팔아야죠. 태양계 모델 이런 거. 아, 못 간 사람들 해시태그에 예, 그 모형 있잖아요. 이런 거 인스타그램으로 해가지고 샵 태양계 이런 거. 요즘 그런 광고 있던데 모두가 천체망원경으로 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달에 갔습니다. 뭐 이런 거 있던데. 다른 사업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전 제 그릇을 압니다. 아니면 패러글라이딩 할 때 그 같이 타신 분이 이렇게 고프로 들고 찍어주잖아요. 맞아요. 그 사업만 할 때 거의 가가지고 맞아. 이거 들고 같이 찍어줘 이렇게. 스냅샷. 이게 우주여행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만 이렇게 쭉 들어왔을 때는 사실 돈 많은 분들에게만 좀 허용이 되고 우리랑은 너무 먼 얘기 같은 맞아요. 얘기라서. 그쵸. 근데 제가 당연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돈 모아서 우주여행 가세요 이러려고 가져온 주제는 아니겠죠. 그쵸. 분명히 투자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길게 보면은 투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열렸을 때 새로운 기업들이 또 어디서 어떻게 생겨날지 모르니까 네, 어떤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관심 있게 보자는 것도 있는데 가깝게는 아까 말씀드린 우주여행 기업들도 당장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면 당연히 이 우주선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 만드는 업체들이 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같이 또 수혜를 볼 거고요. 또 그리고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마케팅, 광고하는 뭐 미디어 회사든지 소비재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조금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우주 ETF 같은 것도 그냥 직접적으로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사실 이 우주 이쪽 주식이 어떻게 보면 낮은 상태잖아요. 왜냐면 이게 성공만 하면 그냥 하늘 위로 치솟는 거잖아요. 그렇죠. 3억짜리 몇 명 태우면 네, 얼마 벌까 했잖아요. 저도 그런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저평가라고 보는 시각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커질까. 아,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회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 인해서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공부를 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이렇게 재밌는 만큼 또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또 지연되거나 어떤 생각지 못한 이슈나 사건들이 생기면 또 희망이 또 깨질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죠 여러분? 투자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절대 저희 책임 아니고 절대 소몽씨 책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야말로 10년 내다보고 사는 네. 그런 장기주. 그러니까 우주 여행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의 그런 꿈을 한 주 사보는 걸로 대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나쁘지 않네요. 네, 네, 재밌었어요. 우주 주식 투자 요거 조금 진짜 우주처럼 뛸 것 같긴 한데. 언젠가는 네. 조만간. 예, 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비록 작게 태어났지만 꿈은 크게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많이 힘드시지만 같이 으쌰으쌰해서 힘내자고요. 꿈은 크게 가질수록 그 중간에 꿈이 깨져도 그 조각이 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돈 워리 비 해피.